아니, 알았어. 그러면 내가 가서 매형한테 이야기할게요. 아이고, 우리 아들 참말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오메가 아주 흐뭇했다. 그게 뭘요? 창호형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한 건데요. 아이다, 정말 멋졌습니다. 내도 강산 씨 완전 새롭게 봤습니다. 매형, 오메가, 뭐야? 우리 전세금 내주시겠답니다. 아, 뭐? 진짜가? 사실 그동안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말씀 못 하신 모양인데, 이제 아무 문제 없는 돈이 됐으니까네. 어베가 2천만 원 주시겠답니다. 아유,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. 아이고, 정말로. 그 돈 다 우리 덕수 주려고 했는데. 저 마음 약한 놈이 그냥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. 뭐예요? 아이고, 오메. 정말로 고맙소. 원래 주려고 마음 먹었었어. 아이고, 뭐, 접대는 돈 없다고 딱 잡았대더만. 아이, 그때는 내도는 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잖니. 어찌되건 저 장모님 덕에 우리가 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. 그 돈은 저 제가 꼭 갚겠습니다. 장모님 고맙습니다. 내용도 참, 그 돈은 왜 명의 값입니까? 그거는 지가 갚을 겁니다. 날로 키워주신 명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요. 넌 됐어. 갚긴 뭘 갚어. 자네가 우리 덕수 잘 키워준 거 고마워서 주는 거야. 아, 예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참. 주말에 꼭 데이트하는 겁니다. 왜 나와 계세요? 늦었구나. 요즘 말이야 내가 잠이 좀 안 와. 아빠, 저 만나고 오는 길이요? 예? 나 일 그만뒀다. 아빠, 우리 딸한테 도움은 못 돼도 걸림돌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야. 아빠, 죄송해요. 내가 미안하지. 힘없는 이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. 아니, 아빠. 제가 정말 죄송해요. 아니, 이 인간이 지금이 몇인데 여태까지 안 와? 내가 외출을 안 하니까 탱탱 돌면서 신이 났구먼.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져가지고 말이야. 운동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안 오구만. 당장 전화해봐! 저, 그게... 뭐야? 김 기사님 그만두셨어요. 뭐? 아휴, 집안에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. 일이 있다고 일을 관둬?
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다니기 힘든 사정이 생겼나 보죠. 아무리 말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. 배가 불렀구만 그래. 제가 한 번 더. 아, 됐어! 그까지 기사는 뭐 또 구하면 되지요. 감히 지가 먼저 관둬? 당장 기사 뽑아! 예. 아유, 예, 저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요. 아, 제가 나이는 좀 있지만은 아주 기운은 아직 팔팔합니다. 제가 출판단지 그 창고직을 오랜 동안 해서요. 아, 힘든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. 예. 예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된 게 이 젊은 사람들만 찾나? 아니, 난 아직도 기운이 팔팔한데 말이야. 민주야. 웬일이야? 푸른방송 이명식 국장님 로비로 오시기로 했어. 뭐? 왜? 너 다시 만나서 설득해달라고 내가 부탁드렸어. 그 얘긴 다 끝났잖아. 내 말 못 알아들어? 아버님이... 아빠도 아시더라. 뭐? 나 때문에 사표 내셨대.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. 나 정도영 사장 좋아해.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. 미안하단 말도 너무. 신경영안을 노조 측에서 받아들였으니 이제 부사장님께서 총괄하셔서 회사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. 정두영 사장님, 정말 이 신경영안에서 말하는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 가능할까요? 여기서 분석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요? 이것이 실패했을 땐 경영진의 무능이 바로 증명되는 거고,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 없이 동조하신 분들에게도 타격을 줄 텐데요. 무엇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로서 저부터도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. 진이가 변해도 너무 변했네요. 이건 주주들의 동향자료예요. 거기 빨간색으로 체크된 사람들이 이미 진이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고, 진이가 발빠르게 될 주주들을 만나고 다닌다더니 제법 성과가 있었던 것 같죠? 예, 아직 우리 쪽이 많지만 손 놓고 있다가는 회사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어.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. 우리 회사를 진이 손아귀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? 회사 경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.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.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사장 자리부터 찾아오자고요. 아이고, 우리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 다 내 덕분인 줄 알아, 이것아.